하얀 코트는 피로 덜어졌던 겁니다. 비가 묻은 하얀 코트? 그대로 입고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복합박스에 그 코트를 넣었던 것입니다. 꽤 하잖아, 카우보이. 잡았구나. 그럼 주인, 들려주시겠습니까? 정말 있었던 일을. 아무래도 당신들을 얕보고 있었던 것 같군. 그렇지, 미칠게 검사다. 2년 전 당신이 오늘처럼 정정당당히 그 사건을 다뤄줬더라면 말이야. 분명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자유 씨, 들려주십시오. 당신이 한 일을 전부. 아무래도 그래야 할 시간이 온 모양이군. 자이몬의 자백. 뭔가 자이몬 목소리 마음에 든다. 되게. 그날밖에 없었어. 나는 여성을 죽게 하고 싶지 않았지. 아이들이 훔쳐서 여성으로 변장하고 증거물을 꺼낼 생각이었어. 하라야의 방해는 예상밖이었지. 어떻게든 내려서 지전시키고 도망쳐서 카메라에 안 찍히는 사각지대를 조사했었지. 5시 15분 그때 보건실에서 살인사건은 없었다. 없었다? 살인사건은? 그렇지. 역시 그 가해자는 당신이었던 겁니까? 하지만 묘하게 현장의 보관실 바닥에는 상당한 양의 혈흔이 남아있다. 살인사건이 없었다고는 한다면 이것은 도대체 뭐지? 알아봐야 녀석 집어대로 휘둘러 속을 다쳤으니까 혈기 어서 젊은이었던 것 뿐이었지. 그렇게는 보이지 않은데. 자이몬의 자백. 걔 피만으로 그만큼 붙인다고? 안녕하세요, 메갈라님. 네, 안녕하세요. 여색이라는 것은 역시 모를 것도 없잖아, 카우보이. SF 사건 말인가? 해결된 인연. 그날의 영치로 사건은 완전하게 끝날 터였다. 그런 건 인정할 수 없지. 그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보건실에 숨어들어서 어떻게 발생되었습니까? 해결한 사건의 증거품은 담당 수사관밖에 조사할 수 없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인으로 다시 한번 조사하고 싶었다. 그 사건은 그래, 내 사건이니까. 자이모 씨는 그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지? 그날은 마지막 찬스였어. 그래서 나는 동료가 죽었나? 아이들 훔쳐서 이따가 한번 수사를 봐야겠대. 죽어. 그니까 어째서 타다시키시로 변장 같은 걸 했습니까? 어디까지나 타다시키가 증거물을 영치한 걸로 하지 않으면 겨우 증거물을 훔쳐냈는데 체포돼서는 의미가 없지. 물론 감시 카메라를 의식한 것이겠지. 피해자의 아이디카드로 역시 당신이 사건 당일처럼 훔쳐둔 거야. 그러고 보니 유심을 보고서가 제출되었지. 녀석이 아이디 카드라면 분명히 되돌려 두었지. 검찰청 지하 주차장의 바닥 위에 말이지. 내가 발견한 그 아이디 자이모 씨가 둔 것이었나? 결국 내가 우수하지 않은 덕분에 계획이 성공했다는 것이냐? 무슨 뜻이지, 나리? 지문의 잠금 장치다, 물론. 아무리 잘 변장해도 지문은 바꿀 수 없어. 원래라면 그 보관 박스는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우연히 장갑이 끼어있었기 때문에 보관 박스는 열렸다. 결국 잘못이보다 전에 받아시키 시간이 열었던 거야. 그렇지, 뭔가가 있어. 바라봐야 방해는 예상밖이었지. 어떻게든 때려서 기절시키고 연기를 나이프를 들이대고 위협하려 했죠? 나도 좀 놀라고 해서 말이야. 예정대로라면 경비실을 비우고서 단 5분 정도였을 거야. 설마 그 짧은 사이에 누군가 올 거란 생각 못 했지. 분명히 꽤 드문 인재랄 수 있군요, 그 숙녀. 형사와 수상한 자를 착각하고 아이디 제시를 요구하다니. 다음 달에 급여 주죠.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지. 굉장한 권력을 지고 그런 미친 녀석. 무서워. 안녕하세요, 엔젤린. 안녕하세요. 어쨌든 그 녀석이 날뛰는 바람에 조금 상처를 먹어버렸어. 미안해 생각하고 있어. 이들이 거 때려서 기절시켰으니까. 참고로 하라발 순경에게 들이댄 나이프는 어디 있습니까? 아, 그 녀석 말인가? 아, 들고 있었어. 아무래도 떨어지 않는구만.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쳤어. 카메라에 안 찍히는 사각지대를 조사했었지. 역시 사전에 조사해두었군요.
황해의 사냥꾼은 주의가 깊지 도민들을 생각하지 않았어. 녹화된 카메라의 영상은 6시간마다 삭제되지. 잘하면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고 끝났을 텐데. 그런데 바라바의 순경의 저항은 코트의 혈흔이 남은 것이고, 경비실에 들어가서 돌아왔을 때 사람 있으면 끝장이니까 보안박스를 열고 마냥을 이에 코트를 벗어둔 거야. 그때 하라바이 순경은 기분좋게 자고 있었지. 하라바이처럼 다시 말해 주긴, 그때 보관실에서는 사이다크가 없었다. 그렇지. 하지만 천장에 남은 혈흔은 사건이 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끈질긴 카우보이는 미움을 받는다고. 카우보이 가면에 찍혔던 피해자는 바로 나. 이렇게 살아있지. 그래서 자네는 보관 박스에서 증거물을 훔쳐낸 건가? 그게 그렇지는 않아서 말이야. 무슨 뜻이지? 내가 보관 박스를 열었을 때는 증거물은 이미 사라져 있었던 거야. 뭐라고요? 미출경사 그 증거물은? 나이프? 지금도 역시 행방불명이다. 오, 무슨 증거물이길래? 타다시키씨의 텅 빈 보관 박스? 증거물은 도둑을 났던 건가? 자이모씨,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묻는 것은 자유다, 카우보이. 아무도 말리지 않아. 그리고 물론 대답하는 것은 나의 자유다. 어째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수상한 아이들 훔쳐내고 하라베 수사까지 다치게 해. 명백한 범죄가 아닙니까? 더구나 자네 신분은 순경이다. 이건 이미 중죄라고 할 수 있겠지. 다음 달에 급여 조정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애당초 그런 문제는 아닌데. 오, 말했잖아 검사 나리. 그건 당신 사건이 아니야. 바로 내 사건이라고.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찾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겠어. 부장이 그 이상을 좀 대여리 증거에 추가해 주십시오. 뭐지? 왜 저럴까? 있지 않는 이유 자네는 알겠다. 이때 봐야 돼. 이제 찾아야 돼. 여기서 뭔가가 있어. 여기서 여기 비슷한 게 있을 거야. 연속살인사건 형량 사형. 오케이. 피해자, 아 있네. 자이몬 나왔어. 그러네, 자이몬 나왔어. 피해자의 가족이 죽었다. 가족 같은 게 죽은 거야. 다음 파. 자이몬씨, 어렴풋이 알 것도 같습니다. 당신 S19 사건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를. 분명 선인적 요정이 장난일 테지. 여기에 S19 사건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자이몬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어?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자이몬 나오토, 당신과 관계 있는 인물이죠? 자이몬 나오토. 검사 다리는 당연히 들은 적이 있겠지. 어쨌든 2년 전 당신과 같은 시덥지 않은 상을 받은 명검사였으니까. 아, 검사였어? 뭐라고요? 검사? 상이라니? 역시 올해의 검사인가? 생각난다. 자이몬 나우토 검사. 내가 담당한 SL95 사건의 전임자였다. 아하. 그래, 녀석이 살해되고 당신이 담당하게 되었지. 녀석? 자이먼 나우터는 동생인가? 내 동생이다. 당시 수석수사관 간토카이지와 함께 수사를 맡고 있었지. 그 밑에서 움직이고 있던 것이 우리들 수사반이었다. 그 연쇄살인범을 기소하기 위해 모두 필사적이었지. 아오카게죠. 동생은 녀석과 격투 끝에 살해당했다. 그리고 그때 아오카게는 첫 증거를 남겼다. 그게 녀석이 우리 다한 순간이지. 아오카키가 결국 기소되어 판결을 받았지. 경축할 만한 일이었어. 공식 기록에는 그렇게 적혀있지. 뭔가 문제라고. 동생은 아오카키에게 살해당할 녀석이 아니야. 격투할 때 녀석의 집중력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지. 단지 그것만으로 이번 같은 바보짓을. 동생의 목숨을 잃은 내외에는 절대로 무언가 있어. 당신들이 숨기라고 해도 나는 알고 있다고. 뭔가 있던 거야. 그렇지. 아무래도 이것으로 분명해진 것 같군요. 사건 당일 경찰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날은 SL95 사건의
재수사건이 사라지는 날이었다. 2년 전 해결에 납득하지 못한 자이몬 교우스케는 증거 강탈을 계획. 타다시키 수사관의 아이들 훔쳐내어 그로 변제가 뒤 증거 보고실로? 그곳에서 하라바의 숨경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기절시키고 도주. 확실히 이것으로 분명해진 것 같고, 역시 그날 경찰청에선 살인사건이 나지 않았다. 우연이란 무섭고, 검찰청에서 살인이 일어난 것과 완전히 같은 시간 경찰청에서 가짜의 격투가 일어나다니 말이지. 오, 우연? 그렇게 딱 들어맞는 이야기가. 사건 당일 경찰청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검찰청 지하주차장 사건이걸로 사실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범행이 가능한 것은 단 한 명이다. 호우즈키 토모의 수석검사. 오. 하지만 어제 재판에서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이있어.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경찰청의 사건을 재판한 것이다. 아. 어제 호우즈키 토모에게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 경찰청에서 발생한 동시살인의 의문이 남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검사단의 쪽이 한수위였던 것 같구만. 경찰청의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다. 모순되는 것은 이제 없다. 살인은 검찰청에서 발생했다. 가능했던 것은 호우즈키 토모의 뿐. 목격자! 이치노타니 교우카의 증언이 틀림없던 것이다! 뭔가 반론이 있다면 자, 25문자 이내로 한번 부탁하지. 오. 이상이다.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의문의 여지는 없습니다. 경찰청의 동시살인사건, 내가 나설 일도 없었던 것 같다. 협력에 감사하지, 변호인. 오늘 내가 입증한 것은 틀림조차 없었을 것이다. 감시 카메라 나무 영상은 가짜였어. 하지만 그것이 도모씨 유죄를 입증해버리다니. 그러면 오우즈키 도모에게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이기아리. 누구야? 잠깐 기다려주세요. 아카네 변호인 측에는 과학적으로 이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라고 말해도. 변호인, 당신입니까? 이 아이의 보호자는? 네? 네? 아, 예예, 뭐 그런 셈이죠. 부탁드립니다. 5분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미출기 검사님 부탁이에요. 의문을 남기는 건 나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 3분 시간을 주지. 저 쇼크였어요. SL고 사건이 설마 그 아우카게 사건이었다니. 뭐지? 그러고 보니 자네는 호우즈키 자매 이름도 나왔던가? 하지만 그래서 저 어쩐지 알았어요. 자이모씨가 그날 무엇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래서 자이모씨의 짐으로 사건과 관계없다고. 남은 것은 이거 또 하나의 손자국이지요. 이토노쿠 형사의 보관 박스에서 발견된 혈흔입니다. 하지만 그 손자국에서 짐을 검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과학적으로 조사하면 단서가 있을지도. 그렇게 생각해서 단숨에 달려서 다시 조사해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라졌었지 쟤. 그래서 뭔가 안 했어? 이게 아니요? 에? 유감이지만 제 입으로는 아무것도. 뭐야 얘 왜 이래? 저 그것으로 끝? 여자부터는 잘 들어준다고? 뭐라 해도 저는 연약한 여고생이니까요. 여고생 부탁은 잘 들어줘야지. 이쪽도 역시 연약한 번역사라고. 하지만 이제 단서는 이 핏장 밖에 없어요. 여기에 뭔가 모순을 찾지 않으면 나름 10%니까 이제 딜을 부탁해요. 뭔 소리야 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대답을 듣도록 하지요. 경찰청의 사건에 대해서 무언가 아직 의문이 남아있습니까? 그건
아무래도 변호 측은 또 하나의 혈흔이 신경 쓰이는 것 같다. 누군가 더 들어왔던 거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여과생 부탁은 잘 들어줘야지. 그러니까요. 그래. 여기에도 혼자고. 그냥 시간 끌기용이었죠? 어. 그래. 손자고. 여기에 문제라도 있나, 아가씨? 나로드 씨 미안해요. 저 힘이 되지 못해서. 하지만 이 혈흔에 뭔가 모순이 없다면 언니는 어떻습니까, 변호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네. 잘 생각해. 자, 이번이야말로. 이토록 고영사의 보관박스에 남겨진 손자국. 뭔가 없을까? 모순? 과학적으로 이 있다고 일단 해야지.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천장에 남겨진 이 손자국 아마도 명백히 모순되고 있습니다. 명백히 눈이 요동하고 있는 것 같군, 변호사. 아까부터 현장에 병원들 구멍이 뚫릴 정도로 모른데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역시 이상해. 잘 보면 이 평균도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건 그려져 있지 않다라는 건 말인가.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그려놓음으로써 이 혈흔의 의미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말하니 변호인의 궁색한 비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지요. 아, 그 인형이 안 그려져 있구나. 아, 그러네. 그 인형이 안 그려져 있어. 이번에는 증거물들이 많이 있다. 뭔가 있겠지. 병변돼서 부족한 것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형! 예! 인형! 그래, 얘가 왜 그 저거에 들어갈 리가 없어. 그 배녀판이 어쨌다는 거지? 제폭은 역시 장래의 마스코트입니다. 그는 그 몸을 맞춰서 결정적인 증거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뜻이지, 변호인? 현장의 표본들을 봐주십시오. 여기에는 그가 없습니다. 얄팍한 노명이는 얄팍한 친구와 잘 어울리지. 그럼 얄팍한 제 친구를 놓아보도록 하죠. 저걸 잡기가 어려워져. 그럼 사건 당시 그가 숨죽였던 장소 여기입니다. 그치.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제치 못하였습니까? 어떤 것이라고 말해도. 이런. 그렇습니다. 이 장소에서 체포가 숨죽였는 이상 이토르 고영사의 보관박스에 손자국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5시 15분 이후에 그러니까 이후나 이전에 이미 죽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혈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셔도 나로 지금 과학적으로 생각해봐요. 아카레 그날 오후 체포군을 보건실로 옮긴 것은 하나만의 순간이었죠? 그 이후 뒤에 보건버스의 손정을 남기는 것은 불가능? 그렇다는 건 이 혈은 이전이지, 이전. 체포를 놓여지기 이전에 묻었다? 잠시만요,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확실히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월 21일 그날 증거보건실에는 두 번 피가 흘렀던 것입니다. 뭐라고? 한 번은 이 감시 카메라에 찍혀있는 시간. 이거 그렇지, 한 번은 이거죠. 하라발 속에 손을 하신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죽었으면은 그렇지, 4시에서부터 그 뭐지? 5시 15분, 그러니까. 5시 반 사이에 죽었다고 돼있으니까 그때 죽인 다음에 그걸로 옮긴 거야, 검찰청으로. 그렇지. 이 격투보다 이전에도 보건실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제가 그걸 빼돌리려고 하는데 죽인 거지, 지금. 그것이야말로 진짜 타다시키 수사관의 수상한 살해 사건입니다! 이따. 말도 안 돼. 그 가능성 부정되었다. 분명히 감시카메라 것은 가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박스 열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이수. 그러면 내 놈이 말하는 또 하나의 사건은 도대체 언제 일어났다는 것인가? 사건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증거 제시를 요구한다. 그거 뭐 들어온 거 그 기록 보면 되겠지.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시간. 그렇지. 변호 측의 주장은 이런 것이지요. 다나시키 씨를 변장한 자이몬이 하라바이 씨를 상처 입힌 것보다 저 이전에 그날 증거 보관실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보건박스 혈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 첫 번째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것일까요? 그 단서가 필요합니다. 범인식을 나타낸 단서 단 하나 있어. 그러면 변호증은 제시해 주십시오. 첫 번째 범인이 일어난 시각을 나타내는 그 증거물은 출입 5분 되지 않고 그래 위에 있는데 4시 20분 사건의 증거물이 일어난 이상 이 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디 카드가 필요하죠. 아이디 카드? 사형 기록입니까? 하라바이 숨겨 체포권의 펜을 가지고 들어간 시각은 4시 50분이겠지요? 물론 첫 번째 사건은 그 이전에 일어난 셈이니까 4시 40분 미추르기 검사! 당신 무슨 짓을! 설마 당신이 할 줄은 미추르기 검사다니 뻔뻔스럽군 증인. 알고 있을 텐데 생각할 필요도 없다. 흥, 유감이지만 말이지.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현장의 루미널 반응을 보면 거기에 유혈이 있었던 건 명백하다. 하지만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라바의 순경도 자이몬 교우스케도 그 흔적을 깨닫지 못했다. 즉, 첫 번째 사건의 흔적은 인멸됐던 것입니다. 진범에 의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고서 사체를 옮기고 바닥에 남은 혈흔을 처리한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10분. 가능할 리가 없지. 그렇다고 한다면 범행은 그보다 더 전 일어난 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 길어보도록 하죠. 77777 그렇게 되면 남은 것은 하나. 77777 대단한 럭키 넘버로건 이건. 하지만 그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냥 자신 다다시피 수상하니 보건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사용기록이 없는 이상 진범이 함께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7777과 관련된 인물은 미추리 검사 시급히 조사해 주십시오. 7777의 아이디 인물을. 7이 하나 더 많다 재판장.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넘버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뭐라고? 무슨 소리지 나리? 뭐지? 7777777 이 넘버는 경찰청장 이사 이른바 상층부라 불리는 그룹의 것이다. 그것을 조사할 권한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는 없다. 오, 없다고? 말도 안 돼! 그럼 대체! 끝까지 들어라. 우리들에게 조사권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딱 하나 있다. 상층부의 특정 인물에게 공식적인 용의가 인정된 경우로군요. 공식적인 용의? 당신은 언제나 그렇지. 같은 편을 감싸고 놀지. 은폐한다 할 줄. 그것이 검찰청의 방식이야. 설마 이거 일부러 깨려고. 나는 스스로의 일에 긍지를 가지고 있다. 근거 없는 중상모략은 그만두지 않겠나 스님. 중상모략? 참 재미있군. 그럼 하나만 묻도록 하지. 뭐지? 당신이 아니야. 피고색이 앉아있는 여자에게다. 당신이 말하는 상층부의 대표지. 토모에씨? 이 있다. 바보같이 그녀에게는 용의가 씌어져 있다. 당연히 아이디 넘버는 조사했다. 77777777은 아니다. 그게 아니야. 알고 있을 텐데 나리.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단 하나. 그 사건뿐이다. SL95 사건입니까? 수석검사 대답해줘. 2년 전에 그 재판에서 당신들은 정말로 정당한 증거물을 사용한 건가? 사용했을 것 같아. 5만원만 주면은 조사할 수 있다고? 질문을 들었을 텐데 수석검사. 들었습니다. 2년 전 바로 내가 이 사건을 재판을 담당했다. 당연히 우리들은 떠나서라도 법의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었어. 적어도 나는. 언니! 저는 범죄를 법으로 묶기 위해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깨닫고 보니 묶여있는 것은 우리들이었죠. 피고인 당신! 무엇을 말하고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묻지 수석검사님. 2년 전에 그 재판
당신은 정말로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시했나? 실제로 조사를 했었던 내 눈을 보고 단언할 수 있나? 수석군은 설마 당신은... 그럴 필요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 왜 대답하지 않나? 실로 두려운 범죄에는 이쪽도 두려운 방법을 쓴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에게 정당한 심판을 주기 위해 나는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그럴 수가 없니? 그것이 설령 날조라 불리는 결과가 되더라도. 오, 날조를 쓴 거야? 날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증오하는 상대였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이라고 미치르기 나리. 뭐? 뭐라고? 미치르기 입장도 이상해졌어. 오, 그러니까 조용히 정숙 가시오. 토브의 시의 발언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소란은 진정되지 않아 재판은 중단, 모든 것은 담날이 마지막 날로 미뤄졌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난 당연히 안 했을 줄 알았는데 날쪼. 미출기 입장만 더 곤란해. 됐어! 미출기 입장 더 곤란해졌어. 어, 나는 막 저거를 걸고 막 안 했다고 그랬는데. 예, 저 사람이 범인은 아니에요. 그 전에 그 후에 들어온 거니까 그 저 사람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범인이고. 그리고 저 사람은 처음서부터 그 범인으로 올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증인으로 온 거라서. 도무의 씨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재판은 대혼란이었지. 무척 혼란스럽고 증거 오점을 일단 해둘까? 저 죄송해요 나로도 씨. 언니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해서. 실로 두려운 범죄는 이쪽도 두려운 방법을 쓴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에게 정당한 심판을 주기 위해 나는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저는 몰랐어요. 설마 SL95 사건이 악화의 사건이었다니. 유명한 사건이었지만 처음 듣는구나. 나는 진짜 뭔 사건인데. 언니가 어떻게 해서라도 아오카기를 체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 사건을 이용했던 거예요. 예, 잠깐만! 너의 사건이라고? 자료에도 적혀있지만 아오카기 조의 마지막 피해자는 검사인 자이모 나오토 씨였어요. 자이모 씨의 동생을 살해했을 때 치명적인 증거를 남긴 거예요. 그 사건의 악화는 네가 관련되어 있니? 아오카기 조가 그렇게 때 저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뭐라고? 너를? 자이모 나우토 검사, 자이모 씨의 동생은 저를 구하려고 하다가. 아, 그러다 죽은 거구나. 그럼 너는? 네, 아악하게 사건의 법정에서 목격자로서 증언대에 섰어요.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이것저것 물어볼 필요 있나 좋을 것 같고. 이야기해봅시다. 2년 전 그날 딱 지금의 계절이었어요. 비가 내렸었고 계절에 맞지 않게 청둥공기까지 쳤었죠. 저는 언니의 사무실에 있었어요. 언니의 일이 끝나면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해서 그랬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도망쳤던 거예요. 아오카게 조. 아마도 누군가에게 쫓겼던 것 같았어요. 나이프를 들고 외치고 있었어요. 전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죠. 그때 사무실에 자이먼 검사님이 나타났어요. 자이먼 나와토 검사 동생이군. 아오카게는 저를 인질로 잡고 나이프를 들이댔어요. 하지만 그 순간 덧바르게 자이먼 씨가 여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란 거지? 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죽었어? 천둥번개가 치고 방 안의 전기가 꺼졌어요. 창밖에는 무서운 기세로 번개가 계속 쳐서 아찔했어요. 뇌리에 깊이 박혀버렸죠. 그 순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뇌리에 깊이 박혀진 그 순간. 아, 빨리 말해줘. 답답해 죽겠어. 전 아우킹과 자오모시를 찍은 순간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럼 그것을 증언할 수 없겠구나. 네, 전 제가 스킵다가 일말을 말했어요. 그래서 언니는 사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만들었다? 그건 증거물의 날조일까? 그 유죄 판결은 검찰청에 있어서 가장 큰 승리였어요. 언니가 증거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미추르기 검사님이. 미추르기가? 미추르기 검사님은 필시 몰랐을 거라 생각해요. 설마 날조된 증거를 건네받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때부터 했어요. 검사님에게 나쁜 소문이 돈 곳이 전부 제 탓이에요. 제가 확실히 증거만 했다면 일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경태 억지되었던 미치르기 여사 관계되었던 건가?
아, 저 너무 웃긴다. 충격적인 그 순간 바로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너 간지인데? 검찰청에 날조해. 그리고 언니도 그 사건이 해결된 후에 저렇게 차가운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걱정이고 잠에 있는데 마무리하지 못하는 모양이야. 인상 깊은 거야. 사건이 일어난 순간 도대체 무엇을 본 거야? 어, 이번에 60초 후에 공개된다는 그것? 아오카기가 자이모씨를 밀어뜨리고 흉기의 나이프를 치켜들었어요. 자이몬 나우터는 이 아이돌 앞에서 찔린 건가? 아니지, 정전이 됐었지 않았을까? 그 다음은 기억나지 않아요. 전 기절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순간에 기절을...